노트북이제 4번 노트북으로 갈 거예요. 투표수 이진 분류로 가고요. 중간에 실습하시다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크게 손을 들고 계시면은 저희 조교분들께서 가셔서 알려드릴 거예요. 친절하게. 그래서 중간에 진행하다가 오류가 난다든가 뭔가 잘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크게 손을 들고 계세요. 그러면은 저희 조교분들이 지금 매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뒤에서. 그래서 가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예, 그렇게 가서 도움을 청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청원 데이터로, 예, 이진 분류하기 해서 하나씩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다스 넘파이 정규표현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머신러닝으로 예측하기 전에 데이터를 아까 많이 봤잖아요. 분석도 해보고 그 국민청원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도 보고, 근데 저는 이거를 분석할 때 신문 기사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이제 다른 사람이 혹시 분석해 놓은 건 없나? 아니면은 기사에서는 어떻게 분석했나?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그 보이스 오브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알았어요. 요런 사이트도 보고, 내가 한 분석이랑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네. 이 사람도 이런 거를 발견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 많이, 예, 찾아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내가 이제 분석한 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분류해 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도배성 그 게시물이 많아요. 근데 그런 도배성 게시물들은 투표수가 0인 것도 있고 5인 것도 있고 2인 것도 있고 1인 것도 있어요. 0인 것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서 걔는 그냥 아웃라이어 데이터다라고, 예, 제가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그냥 제거하기 위해서 500건 이상 투표를 받은 것만 나는 그냥 트레인 세트로 그 머신러닝에서 데이터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불러오려고 해요. 그래서 리무브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그 다음에 20만 건을 넘는 게 아까 봤을 때 100건이 되지 않았어요. 다 더해도. 그래서 그 청원 대상권이 20만 건 이상인 거는 그 텍스트에 이거를 저희가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얘 평균을 넣게 되면은 이 평균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우리가 받고 있는 평균 연봉과 신문 기사에 나오는 평균 연봉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굉장히 높은 다른 사람들은 높은 평균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럴 때는 아마 중앙값, 평균값이 아니라 미디언값을 쓰는 게 적당할 거예요. 미디언값을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평균값을 사용을 했어요. 실습을 하실 때 민값을 사용하셔도 되고 미디언값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평균값이나 중앙값 중에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평균값을 일단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약간 아웃라이어 데이터들은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카피를 해주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카피하지 않고 그냥 변수에 담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변수에 담아주게 되면은 내가 뭔가 새로운 컬럼을 만든다든지 그 데이터 프레임을 변경하려고 했을 때 얘는 어떤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카피라는 거를 통해서 복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주실 때는. 그래서 DF라고 해서 새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었고요. 여기에서 제가 예측할 거는 이 투표수 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진 분류 대상을 정할 건데 일단 답변 대상권이 몇 건인지를 보면 answered가 1인 거 여기에서는 0건이에요. 왜냐하면은 20만 건 이상인 거는 다 제외했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히스토그램을 그래서 보면은 투표 건수는 보면은 요 앞쪽에 다 치우쳐져 있어요. 보면은 여기가 2만 5천 건인데 2만 5천 건보다 훨씬 더 아래에 몰려 있고 그 이상인 거는 정말 소수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 투표수를 평균보다 높게 혹은 적게 받는지 예측해 보기인데 얘를 평균이 아니라 미디언으로 만약에 실습을 하면은 조금 더 값이 저보다 더 정확도가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트 파지티브 네거티브로 해서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냥 거긴 다 0으로 넣어 줬어요. 그리고 이제 평균값을 구했어요. 그리고 평균보다 높으면은 그 파지티브 네거티브라고 만들어준 그 컬럼에다가 1이라고 값을 세팅해 주었어요. 그래서 값을 넣어주고
얘의 데이터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데이터 타입이 Boolean 타입이에요. True냐 False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0과 1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진 분류를 할 때 Boolean으로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인트로 S타입이라는 걸로 그 데이터 타입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인트로 변경을 해줬어요. 그리고 위에서 다섯 개만 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들어가 있나. 그래서 얘가 보츠 파지티브 네거티브라고 해서 제가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줬는데 이 컬럼이 들어갔고요. 이 컬럼에서 얘가 제대로 값을 생성했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 컬럼 값만 따로 보고 싶어요. 그럼 보츠에다가 이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 컬럼을 가지고 와서 얘만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평균이 아까 몇이었죠? 5674였어요. 근데 5674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네. 그래서 요 이상인 값들은 생각보다 적어서 미디엄 값을 아마 예측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민값으로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얘는 평균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 파지티브 네거티브 값이 1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얘가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서 값을 넣어줬어요.